사람들은 어떤 것이 해결될 때 쾌감을 느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떤 게 해결될 때 주로 큰 쾌감을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뭐 인터넷에 한창 막 돌아다녔던 사이다 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사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사이다 썰 뭔가 억눌리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그 그렇죠. 사이다로 그냥 확 뚫리는 특히 듯한 어떤 뭐 무개념인 사람에게 막 시원하게 막 그렇죠.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일침을 가했다든가 이런 네. 것들.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그 만들어진 썰들 보면 네. 어떤 썰을 읽었을 때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그 글만 읽었을 때 전후 사항이 모두 파악되며 굉장히 시원하면 이건 주작일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주작이든 아니든 그런 썰들이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것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이 뭔가 아 근데 그 그게 답답함이 음악에도 좀 표현이 돼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좀 안 좀 불안정한 코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딱 해결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해결 잘 안 해줘요. 코드가 왜 그래? 코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데 원래 요즘은 갔다가 또 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줘. 안 꼬아주고 또 안 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고 그냥 딴 데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음악이 조금 그래서 좀 해결감이 안 되니까 자꾸 해결감 찾다 보니 그게 좀 많이 쌓이지 않나. 아,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 해결을 그래서 해주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사람들 그런데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해주는 것에 쾌감도 느끼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쭉 그걸 기다리게 되는 그 기대감도 생기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잘 해결을 해주는 게 그렇죠. 그게 포인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요새 막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 되게 듣기 편한 어떤 진행감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있죠. 훈련된 진행감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아이고 막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5도 마이너를 잡았으면 분명 1도 7을 가거나 4샵이 가야 되는데 5도 마이너를 잡는데 갑자기 4를 그냥 잡는 거야. 뭐? 왜? 아니 뭐지? 이렇게 맥락이 없이 근데 맞아 이런 것들이 요새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런 전형적인 패턴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해체하는 과정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답답하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 해결을 해주는 맞아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빈도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게 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원한 사이다 썰들도 그 어떤 주작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셔서 네 계속해서 우리가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썰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중에 뭐 실제 인기 몇 개나 되겠냐만 네 그래도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뭐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실화의 바탕을 뒀을 테고 그런 썰들을 그냥 만화라던가 그냥 드라마 같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냥 뭐 재밌는 픽션이나 웹툰 그렇죠. 같은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요새 계속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마음의 병, 뭐 해소, 어떤 뭐 답답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새 그런 뭐 즐거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그래서 이 헥스의 어쿠스틱 기타 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막혔던 어떤 그런 마음을 뻥 뚫으시라고 네. 저희가 저가 모델 시리즈 준비해 봤습니다. 할인가 199,000원. 속이 뻥 뚫리는 가격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네. 그렇습니다. L100C 모델 243,000원의 권속과 199,000원에 199,000원이면 마음의 병이 또 깊어지잖아요. 네, 하니까 원산지 인도네시아 전장 98cm로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기타입니다. 이게 리틀 포크 쉐입이에요. 리틀 포크 쉐입. 뭐 헥스에서 그동안 저가형 모델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냈는데 또 리틀 포크 사이즈도 처음 보네요. 98cm 전장에 이게 98cm면 약간 우리 그 테일러의 그 GS 사이즈 정도잖아요. GS보다 조금 큰 것 같은데 GS 네, 네, 맞아요. 좀 커요. 네. GS가 90대 초반이죠 아마 네네네. 네, 9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와 드레드넛의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4mm 두께, 77mm 12플랫 뒤뚤레를 가지고 있고요.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77, 12플랫? 아, 9플랫. 9플랫. 네, 9플랫. 네, 7
77mm고요. 네, 쉐입은 리틀 포크, 탑 시트가스 브루스, 아프리칸 샤펠레 바디,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스탠다드 C 쉐입 4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 15대 1 기어비에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 머신이고요. 너트 너비는 44.45mm로 숏 스케일인 기타 치고는 제법 넓습니다. 네, 그리고 오일드 본넛이네요. 지판 공률은 320mm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0프렛. 스케일 길이는 24.7, 5인치, 629mm 숏 스케일입니다. 네, 헥스 쉐입의 로즈우드 가지고 있고요. 피니쉬가 라이트 매트 피니쉬네요. 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네. 이 무게가 생각보다 저는 좀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야, 아까랑 바뀌었잖아 의견이. 진짜요? 아까랑 다 비슷하게 느껴지던데.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세요? 저 뭐 해요? 뭐 하시는 거죠? 마음의 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병과 손의 병과 이런. 이거 뭐 하는 거지? 나 들고 나서 이거 무겁네 아까랑 비슷하게 내리는데 1.85요? 완전 큰일 났네. 네. 네. 전 뭐 그냥 네.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일베판 장인 명음 씨가 오늘 가져가시네요. 오늘 일부러 져주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데? 그럼 아니에요. 남은 세 판 기대하세요. 아, 나. 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네, 19만 9천원입니다. 나 19만 9천원.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어때요? 리틀 포크인데 뭐 작다라는 느낌 별로 안 들고요. 그냥 초심자 기타 중에 컴팩트한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지금까지 해오던 적절한 그냥 무난한 엔트리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기대한 만큼 그 정도. 네. 네. 19만 9천 원에 그래도 아주 준수한 퀄리티를 뽑아내는 대표적인 엔트리 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인식할 정도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까지 헥스 꽤나, 잘 해오고 있죠. 네, 꽤나 정말 안정감 있게 쌓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헥스 뭐 20만원? 그러면 엔트리용으로 괜찮겠네 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나 무난한 사운드. 네. 네, 뭐 앰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네. 날 사운드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초심자용 기타로 추천을 하는 몇몇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콜트가 사실 제일 가성비로 따지면은 워낙에 라인업들이 풍성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게 제일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굳이 아 저는 약간 좀 브랜드 좀 해외 브랜드로 해주세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은 거기 콜트를 추천해 드리는 편인데 꽤 요새는 그래도 혹시 좀 특이한 그런 좀 다른 느낌의 신생으로 쳐보고 싶으면 헥스도 한번 고려해 봐 이런 얘기를 요새 좀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헥스가 지금 라인업에서 처음에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초반에 콜트는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규모의 그런 경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이게 있고. 가능한 건데 헥스 신생인데 지금 초반에 이거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예산 세팅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초반에 너무 출혈 경쟁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버텨오는 걸 보면은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네. 우리에게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정말로 이 초심자용 기타를 만드는 셋업을 정말 견실하게 잘 쌓아오고 있는 중인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헥스의 계속해서 이 엔트리급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네, 시청자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엠퍼러 2 모델이었거든요. 피닉스 그때 처음으로 봤었죠. 프루크랑 조금 헷갈렸었던. 네네. 네. 짝대기도 있는 거. 네, 그렇죠. 리타님 나쁘지 않네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타처럼 좋다를 외치게 되진 않지만 들어줄만한 사운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만족감이 오래갈 것 같긴 합니다. 한줄평 물건 살 때도 화려한 건 쉽게 질리지만 심플한 건 오래갑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리타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헥스가 뭐랄까 처음에 기타 이 정도 가격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신흥 강자가 태어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이은씨 말처럼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헥스 화이팅입니다 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북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타이틀을 딱 해드리자면 초심자 기타 중에 적당한 사이즈 찾으시는 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드레드너 사이즈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뭐 GS처럼 확실히 작은 기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언저리에 무언가 대한 맞아요 딱딱 그 정도 사이즈가 되네요. 98cm 네 손수 몇 대 몇? 7.5? 8.0 네. 네 요 정도 요 네. 정도 가성비 아직까지 헥스 뭐 잘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딱 뭐 이 사운드 헥스 뭐 이 정도 가격대 충분히 했어 라는 느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와 대박 야 진짜 네. 이제 잘 뽑는다 노하우가 생겼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엔트리급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응원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응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헥스예요. 헥스의 GA 이 그랜드 오디토리움도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 모델로 오늘은 좀 약간 헥스의 이제 바디 쉐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이게 처음이니까 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비싸요. 다음 시간 건. 565,000원. 565,000원에 헥스의 어떤 중고가 때 또 기타 어떤 제작의 퀄리티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초심자 기타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예산이 주어졌을 때 얼만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이 거기를 보면 이 밑에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여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응원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응원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시간이 사실 더 위험한 리뷰일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헥스의 GA450CE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